2018년부터 보잉사가 개발해온 MQ-25는 세계 최초의 항공모함 기반 무인 공중급유 드론, 즉 무인 공중급유기로 미국 해군의 실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 항공모함 전대가 육상기지에서는 항속거리가 닿지 않는 대양에서 작전할 경우 일반적인 대형 급유기는 작전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 또 항공모함에서는 연료 부족으로 모함 귀함이 힘들게 되거나 항모 활주로에 문제가 있어서 착함 대기 중에 연료가 고갈되는 등 긴급하게 급유기를 전개할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항공모함은 활주로 길이가 제한되어 대형 급유기를 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KA-6나 F-18 전투기처럼 공격기나 전투기를 개조해서 응급용 급유기로 사용해왔었다. 그런데 이렇게 공중급유를 위해 중요한 함재기를 할당하면 그만큼 항모항공단의 공격력이 감소되고 공중급유를 맡은 기체에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무인 공중급유기로 이 무인 드론 급유기를 이용할 경우 함재기들의 작전 반경을 약 50% 정도 늘릴 수 있다. 보잉사의 MQ-25 스팅레이는 길이 16m, 날개 길이 23m, 높이 3.4m로 15,000파운드, 즉 약 6,700kg을 급유할 수 있다. 또 이 무인기는 반복적으로 작전에도 조종사 피로 문제가 적고 야간 사고 위험도 거의 없고 함재기 여러 대를 동시에 급유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미 해군은 이 드론을 급유에만 사용하지 않고 통신 및 정보 수집 기능을 가진 함재 정찰 드론으로도 사용할 예정이다.